안녕하세요. 나비만순이에요. 제가 여기 오는 길에 동생 전화했는데 커피숍을 지금 7년째 하고 있거든요. 올해 최악이래 지금. 최악이지, 요새는. 진짜 자기 다 진짜 최악이에요, 요새. 뭐 가정을 잘 되는 게 잃어버려. 없어. 근데 저한테 딱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. 원래 이 동생이 원래 꿈이 있었거든요. 자기 다 접고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사주 맛좀 드려볼게요. 불러주세요. 남자예요. 네. 91년생. 91년생, 양력으로 양력으로 6월 6월 16일이요. 16일. 이 사람은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닌데, 장사를 할 사람도 아니고, 이 사람은 내 사주에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라고 보이는데요. 이 사람 성씨가 뭐예요? 왜냐면 사주가 지금 커피숍을 한다는데, 나는 커피숍 하는 걸로 안 나오는데, 커피숍 하는 거 맞아요? 꿈을 꾼다면 이 사람은 연예인을 해갖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. 그남 앞에 드러나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거든?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올해 안 된다? 이 사람 올해 운 좋은데? 재물도 늘어나고.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, 그러면? 장사로 따지면은 장사가 잘 되는데, 내가 봤을 땐이 사람 장사하는 사람 맞아요? 거짓말이다던데? 거짓말이요? 삼촌이한테 그럼 거짓말하고 있다는데? 제가 선생님한테 감히?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노래도 풀고 사다야 되는 사담이라고 그랬죠. 노래요? 이 사람은 그래서 커피숍 하면 안 되는 사담이야. 왜 할머니가 어떻게 희롱하느냐, 그래. 이 사람은 연예인 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. 경자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바빴죠. 나돈 보기 싫어졌죠.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랬죠. 이 사람은 10대 때부터 내가 끼가 많았고, 내 끼를 풀고 살아야 되는 사담이다 그랬고, 그렇기 때문에 내 재능으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. 이 사람은 신춘향에도 승승장구라고 그랬죠. 이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타격 있는 거는 없죠. 할아버지가 삼촌이 거짓말한다고 그랬죠. 종잘 속정해. 저한테 또 큰일이 오면 안 되니까 그 임영웅 씨 아세요? 임영웅? 은동훈 알아. 은동훈 우리 엄마가 좋아해. 그래요? 응. 임영웅 그러니까 씨. 이 사람 연예인이라고 그랬더만. 근데 왜 삼촌이 거짓말에 커피숍 한다고. 죄송합니다. 제가 사과 이 드리겠습니다. 사람 노래도 풀고 사는 사주다고 그랬죠. 그러고 당나네 바빴다고 그랬죠. 이분 그러면은 임영웅 씨는 원래 이렇게 이제 이런 대운이나 이런 승승장구할 운이 있었던 거예요? 잊었죠? 아, 그래요? 이 사람은 이렇게 21살부터 대운이 21살? 두드러졌죠. 네. 21살에 대운이 두드러지면서 27부터 내가 운이 풀려가는 운이다고 그랬죠. 향후 이 사람은 건물도 많이 탈 거고, 건물을 많이 세. 와우. 이 사람 돈 많이 버는데요? 네. 혹시나 앞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. 이 사람, 이렇게 내년에 신축년에는 뭐도 조심해야 되냐면은, 이 사람 일은 많이 해서 피곤해. 그래서, 이렇게 뭐 주사에 아까 맞을 일 있죠. 이렇게 크게 병이 드는 건 아닌데, 이렇게 피곤해갖고, 과로나 뜯어져갖고, 목에다가 주사에 이렇게 꽂을 일 있죠.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해야 돼요. 이 시국에 다른 사람들, 국민들한테 노래로서 많은 행복을 주잖아요. 그래서 나는 내년에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웃음도 줬으면 좋겠고, 행복도 줬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오래오래 활동해야 되니까 건강관리 잘해서 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런데 진짜 화가 나. 왜 죄송합니다. 동자한테 거짓말했죠? 죄송합니다.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. 나는 거짓말하는 거 대수다고, 한 번에 할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는데. 제가 죄송합니다. 여기까지 똑똑 뺄땅, 이별땅이었죠.